현재 하고 싶은 일 어떻게 해야 될까? 서른이면 할 수 있는 것들 많지 않고요. 슈가라는 결합의 프로듀싱 괜찮네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. 여행을 처음 해봤잖아요. 나 여행이 재밌는 건지 처음 알았어. 이제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봐야지. 상처나 흉터들을 다 본인들이 만드니까. 수용, 내려놓는 데는 굉장한 맷집이 필요하다. 아, 지금 네가 없는 거지 뭐.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날 기대로 생각을 하고 출발한 거예요. 음악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수백 번 하고 해요. 그런데 모여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. 그래서 음악 만드는 게 이렇게나 재밌는데. 뮤지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언제나 되게 즐거워요. 사람이요. 영혼을 다해서 마음이라는 게 너무 좋은 친구들을 둬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어릴 적에 굉장한 영감과 자극들을 주는 음악들이라서 계속 꿈꾸면서 살고 싶거든요. 무슨 꿈을 꿔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.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되게 고민하잖아요. 두려워. 내가 고칠 수 없는 과거에 되게 괴로워하고. 근데 현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. 현재에 좀 집중을 하는 이야기들. 과거는 과거일 뿐, 현재는 현재일 뿐, 미래는 미래일 뿐.